시작부터 등장하는 소름 끼치는 얼굴의 인형. 사실은 원장 선생님이 복화술 인형으로 연습하던 거였는데요. 그때 원장 선생님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묻는 아이들. 내일 아침 친목회에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려고 연습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창고에서 이 인형을 발견했다면서 말이죠. 아이들은 연습한 걸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직 초보자라서 그런지 뜻대로 되지 않는 원장 선생님. 아이들은 내일 아침까지 능숙해지는 건 무리인 것 같다며 돌아가고 선생님은 혼자 남아서 인형의 표정 만드는 연습부터 대사 하나하나까지 설명서를 보면서 연습합니다. 드디어 다음날 아침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공연이 시작되는데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있는 원장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내서 무대에 오르게 되고 간단한 인사말을 하며 복화술을 뽐내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인형이 말할 때 같이 입을 벌리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눈치 빠른 아이들은 원장 선생님의 실수를 단박에 알아차리고 원장 선생님은 극도로 긴장하게 되는데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라는 짱구의 응원을 듣고 나서 실수를 만회할 만큼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는 선생님. 이것이 바로 인형의 마음으로 하는 복화술이라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준비했던 내용과 다른 이야기들을 술술 풀어놓게 되는데 빨간 구두를 신은 여자아이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원장 선생님 실력이 대단하다며 즐거워하죠. 옛날에 신발 가게에 진열된 빨간 구두가 예뻐서 매일 보러 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돈이 없지만 너무 신어보고 싶어서 주인에게 부탁했는데 구두를 신자 여자아이의 발이 멋대로 춤을 추기 시작하고 여자아이가 그만하려고 해도 춤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가 신발에 조종당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엔 다소 섬뜩한 이야기가 끝나고 막이 내려간 뒤 무대 뒤에서 무사히 끝났다고 하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하며 안도하는 원장 선생님. 그리고 인형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고 하는데 눈을 꿈뻑거리면서 수고하셨다고 말하더니 상자를 향해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화술 인형. 그리곤 상자가 사라지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복화술 인형은 구두를 신은 아이가 영원히 춤을 춘다며 이야기를 마무리하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춤을 그만 추기 위해 소녀는 발목을 자르고 잘라낸 두 발은 피를 흘리면서도 끊임없이 춤을 추며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하네요. 창고에서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를 이 복화술 인형의 정체는 뭘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